그 대신에 이제 반도체 쪽에 먼저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끼입니다. 삼성도 아껴요. 세 가지를 아끼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제 권영화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세종대학교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 네. 최초로 개설된 네. 과정을 이제 올해부터 맡고 있고요.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라는 예. 걸출한 기업이 있으니까 예. 많은 분들의 관심은 뭐 어쨌거나 삼성전자 주가 예. 이걸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뭐 많이 떨어졌다가 좀 반등하는 분위기도 한데 예.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적자가 예. 예상된다. 예. 적자가 그렇죠. 나올 것 같다. 예. SK 하닉스도 이미 적자고. 예, 맞습니다. 14년 만에 적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적자 또 네. 의외로 또 크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 이제 이번 공학개미 운동 붐에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은 예. 그때 이제 분위기가 이랬잖아요. 뭐 예.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고 예. 뭐 반도체가 안 쓰인 데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계속 반도체는 예. 한때 또 공급대란도 있었잖아요. 예. 반도체. 예. 지금도 있죠. 예. 그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 반도체는 이제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식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잖아요. 네. 먹는 거라든지 뭐 네. 잠자는 거라든지 네. 입는 거라든지 이런 걸 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필수품이라고요. 근데 반도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전자제품 보시면 PC 같은 경우도 뭐 3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교체해도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네.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바꾸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수요와 꺾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반도체 산업이 재밌는 게 네. 어떤 게 있냐면 기본적으로 네. 이제 철강이나 네. 이런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계속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펌프를 꺾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이게 주춤하죠. 그 다음부터 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다르다는 얘기. 꺾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보시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시장 파이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다 성장한 네.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달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주로 이제 PC에서 많이 이제 반도체가 많이 쓰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PC가 이제 다 포화 상태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랬고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사람들이 다 쓰고 있죠, 지금은. 네, 네. 하다 보니까 이 반도체가 또 스마트폰에 엄청나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였던 수요가 네.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과거에 성장하면서 꺾였다가 네. 다시 올라갑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동산도 이제 우상향한다 그러잖아요. 네. 똑같아요. 반도체도 꺾이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 왜냐하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네. 보시면 이제 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계속 네.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계속 생깁니다. 지금 보시면 4차 산업 보시면 전혀 없던 그런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기자동차라든지 네. 메타버스라든지 네. 뭐 IoT라든지 새로운 게 예전에 없던 게 새로운 게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과거에 네. 보면은 그러한 수요가 있었던 게 없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더 새로운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그게 거의 3년 전, 뭐 4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수요가 예. 계속 증가해 생길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은 예. 그래 수요가 생긴다는데 예. 왜 적자인 거야? 예. 왜 반도체가 갑자기 남아 돈다는 거야? 예, 예. 제가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네. 시스템 반도체가 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뭐 비메모리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두 종류가 있다고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꺾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불황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뭐 나름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삼성이나 SK도 엄청난 실적을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뭐 SK 하닉스도 많이 네.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80% 이상이 메모리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메모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타격을 심하게 받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재고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안 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다. 맞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예. 아직까지 뭐 그렇게 꺾이는 건 아니다. 꺾이고 있지만 그 예. 폭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크지 않다. 그러니까 미미하다. 미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적자의 예. 원인은 메모리 반도체에 있는 그렇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주기가 있어요. 이게 네. 반드시 4년마다 네. 이제 주기가 옵니다. 네. 대략적으로 약간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2019년도에 불황이 네. 왔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20%가 네.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4년 만에 거의 온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걸 재고를 쌓아놓은 다음에 팝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면은 재고가 막 소진되죠. 네. 또 계속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재고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생산할 수가 없어요. 또 캐파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뭐 팹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팹을 바로 짓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간이 걸려요. 보통 2년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은 수요가 늘어나도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찾는데 많은데 뭐 공급해 줄 수 없으니까 계속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2년이 됐어요. 팹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또 새롭게 막 찍어내요.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 또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또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4년 정도 주기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재고가 메모리 반도체 재고 많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어떤 과정에 거쳐서 해소가 될까요? 이게?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계속 이제 빠지는 거죠. 물량이. 네. 지금 이제 불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사는데 내년 정도 돼가지고 수요가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PC도 바꾸고 스마트폰도 바꾸고 뭐 전기 자동차도 많이 산다. 그럼 이제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면 또 이제 재고가 빨리 이제 소진되는 거죠. 그러면 다 소진되고 또 이제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감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빠르면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인텔에서도 지금 서버용 CPU를 출시했어요. 얼마 전에 한 두 달 전에 사파이어 래피지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맞게 이제 메모리가 또 탑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또 바꿉니다. PC를 바꾸고 새로운 전자제품을 또 바꾸게 됩니다. 서버도 마찬가지고 바꿉니다. 서버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어떤 그 트래픽 이런 어떤 용량 메시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반드시 서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새로 짓는다고요. 그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수요가 늘어납니다.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챗 GTP 있잖아요. 많이 인기 있잖아요. 최근에 보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또 커요. 왜냐하면 챗 GTP에 쓰이는 게 GPU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폰 노이만 방식으로 많이 쓰는데 대부분의 전자 제품이 이게 뭐냐면 이제 CPU와 메모리가 같이 이제 탑재돼가지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CPU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메모리도 같이 이제 써야 됩니다. 세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메모리가 많이 씁니다. 특히나 이제 고성능 HBM이라고 하는데 그 메모리가 많이 쓰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익률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시면 전기 자동차가 지금 침투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시장 점유율은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침투율 이건 뭐냐면 고객이 사고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보시면 10대 중에 2대는 전기 자동차를 산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단계 자율주행차가 조만간에 도입이 됩니다. 거의 완성차 기업들이. 그러면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전기 자동차도 계속 늘어나서 10대 중에서 3대가 되고 4대가 되고 5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메모리 반도체가 200개 이상 쓰입니다. 보시면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안 쓰였습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로 바뀌면서부터 지금 전기 자동차 안에 메모리 반도체가 200개, 300개씩 쓰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늘어나요. 앞으로는. 그렇지 이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고가 남아도는 그 반도체들이 그 메모리 반도체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성능이 다한다거나 뭐 업그레이드에 필요해서 교체 수요가 적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DDR5가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지금 DDR4보다는 성능이나 뭐 에너지 효율 이런 게 뭐 두 배 가까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꾼다고요. 또 가격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보통 30% 이상 됩니다. DDR4보다. 그 수요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수요 때문에 하반기 때는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교체 수요와 이제 새로운 뭐 IT 기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완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재고가 이제 소진되고 그 과정 속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감산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물량 부족 사태라든지 저점 물량 이런 게 또 다시 반복되는 거고 그럼 그때 또 반도체 올라가면 또 실적이 사상체대 나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사이클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4년마다 보통 주기가 옵니다. 보통 4년 주기다 이게. 그럼 이제 지금의 어두운 시기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나요? 보시면 삼성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불황일 때 투자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너체제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껏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결정을. 또 현금도 많잖아요. 네, 예, 돈도 많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또 잘못되더라도 제가 책임지면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 보시면 전문 경영인 체제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 임기가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적자가 나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나중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다음 사람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리고 또 잘못되면 어때요?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옹호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 정부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국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뭐 세제 문제 때문에 약간 그래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대만하고 비교하면 아예 다릅니다. 대만은 어느 정도냐면 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벼에다가 이제 쌀을 키우기 위해서. 가뭄 때문에 쌀에 이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반도체가 지금 반도체 보시면 이제 공장에는 엄청난 물이 많이 쓰이거든요. 물 많이 필요하죠. 근데 쌀 그 대신에 이제 반도체 쪽에 먼저 투입을 했다는 거고요. 쌀을 버리고 반도체 쪽에 물을 먼저 공급했어요. 그 정도예요. 야, 우리나라 상상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 정도예요, 반도체는.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먹여 살리거든요. 반도체가 없으면 완전히 나라 망가집니다. 그렇게 성장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반도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쌀보다도. 아마 한국에서는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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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삼성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금 불황의 상황인데, 물론 이제 아낍니다. 삼성도 아껴요. 아껴야 됩니다. 예. 아끼는데 세 가지를 아끼지는 않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펩에 대한 투자입니다. 공장? 그 펩에 대한 투자인데,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용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300조를 투자합니다. 예. 그래서 엄청난 지금 불황의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거는 결단이거든요. 엄청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른 기업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전 세계 넘버원 클러스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300조 원을 과감하게 불황인 상황에서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시면 인재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건 뭐냐면 반도체 기업들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뭐 예를 들면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 마찬가지로 이제 빅테크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금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10% 정도. 근데 삼성은 오히려 인원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만 명 가까이 채용할 것 같아요. 예, 불황일 때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수월하죠.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불황일 때는 좀 눈을 낮추거든요. 또 다른 기업도 안 뽑잖아요. 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뭐 3년 지난 다음에 그때 분명히 또 엔지니어 부족 사태 이런 게 또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좋은 사람들 뽑아 놓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R&D에 대한 투자입니다. 보시면 작년 말부터 이제 불황이 왔는데 하반기부터 작년에도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R&D 투자가 한 10% 정도 늘었어요. 재작년보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최고를 아마 갱신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예전에도 보시면 삼성이 1990년대 초반에 그때도 엄청난 불황이 왔었거든요. 메모리에. 보시면 그때 이제 주로 탭에 쓰이는 그 웨이퍼가 150mm였어요. 근데 그때 과감하게 삼성에서 200mm 웨이퍼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1993년도에 넘버원으로 메모리에서 올라섰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 떨어졌죠. 매출이. 지난번에 그 디자인하우스 한 분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AD 테크놀로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온테크? 그 두 개 기업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TSMC가 주된 이제 어떤 거래처였는데 그걸 이제 포기하고 삼성에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도 봐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보시면 AD 테크놀로지가 TSMC랑 같이 디자인 하우스였을 때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AD 테크놀로지한테 맡기는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만 일본만 했거든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그 물량만 일본 맡겼거든요.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키우고 있잖아요. 디자인하우스라든지 생태계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용인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디자인하우스도 같이 클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AD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용의 꼬리가 되느니 용의 대가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같은 나라기도 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쪽이 더 훨씬 더 파이가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도 TSMC가 독보적이잖아요. 1등이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만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글로벌하게 밀어준다 그러면은 네. 뭐 좋은 선택일 수가 있죠. TSMC가.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AD 테크놀로지 대신에 네.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에이직랜드가 TSMC의 디자인하우스가 됐습니다. 에이직랜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네. TSMC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맡긴 물량의 일부를 우리나라 이제 디자인하우스 맡겼었는데 예. 그게 이제 AD 테크놀로지였다가 얘가 예. 삼성에서 가버리니까 예. 다른 기업에 맡겼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디자인하우스가 이제 에이직랜드가 된 거죠. 예. 한국 기업입니다. 네. 그 기업도 최근에 많이 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내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 보시면 네. 예전에는 되게 규모도 작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네.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난 그 생태계를 지금 그러니까요.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키우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그래서 에이직랜드가 이제 보시면 TSMC랑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가온 집수라든지 다 이제 삼성 네. 디자인 하우스가 됩니다. 어. AD 테크놀로지 제가 1년 전에 임원분을 만났는데요.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전에 바로 6개월 전에 네, 네.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근데 1년 전에 물어보니까 네. 400명이 넘었대요. 아마 와.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야. 아, 엄청나게 저도, 왜냐면 이제 계속 M&A를 많이 했어요. 예. 다른 디자이너스를 계속 예, 인사한 예, 거군요. 예. 그래서 그때 지금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주식을 샀으면 아마 좀 돈을 좀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디자인 하우스 대체 뭐 하는 곳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회사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예. 어떤 역할을 하고 이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예.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마다 다 그 제조 공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TSMC랑 삼성 파운드리랑 네. 공정이 아예 그냥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엔비디아에서 예. 뭐 50%를 TSMC 주고 50% 삼성전자 줬을 때 예. 이 똑같은 반도체 만드는데 공정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도 다릅니다. 설계도 공정에 맞게 네.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아, 그 공장의 뭐 순서나 이런 배치 이런 맞습니다.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네. 이 칩을 만들었어요. 네. 이 설계도 가지고 TSMC 가면 못 만듭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게끔 그 디자인을 재설계를 해야 돼요. 네.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엔비디아에서 예. 우리 이거 반도체 필요해 주면은 그 디자인 하우스가 예. TSMC 공정에 맞게끔 예.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해주고 네, 그렇죠. 조율해주고 재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엔비디아나 큰 기업들은 네. 워낙 이제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물량이 많아서 예,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TSMC가 다 해줍니다. 다 자기 직접 하는 것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아. 해줄 수밖에 없죠. 큰 고객이 너무 크니까. 예. 네. 근데 조그만 기업들은 TSMC에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일일이 해줄 수는 없다.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역할이 되게 커졌어요. 재설계하는 거는 기본이 됐어요, 지금은. 지금 어떤 거냐면 영업도 해줘요. 영업이라뇨?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네. 파운드리 대신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패밀리스도 마찬가지로 그 파운드리만 보진 않아요.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을 또 봐요. 예를 들어 AT 테크놀로지에서 삼성하고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예. 내가 삼성전자와 할 수 있는 그 디자인 하우스니까 예. 뭐 인텔이나 뭐 퀄컴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야, 이런 거 우리한테 물량 주세요라고 이 영업 행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어차피 TSMC에서 거의 다 해주고 또 네.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네. 또 있기 때문에 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뭐 마스크라고 있어요. 뭐 포토 공정이 있는데 네. 거기서 쓰는 마스크도 다 디자인 하우스에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그 네. 패키징도 다 알선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다 디자인 하우스에서 다 연결해 줍니다. 칩을 판매하는 거. 네. 그러니까 모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되게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아, 그럼 이게 진짜 뭐 파운드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디자인 하우스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크기 위해서는 그 파운드리가 필요한 거고 예. 파운드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한 거고. 예. 그거를 TSMC가 잘했어요. 아, 디자인 하우스 관리를 예, 예. 잘했어요. 파트너십. 근데 예전에 삼성이 크지 못한 이유도 네.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아, 우리나라는 다 우리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 삼성이 다 알아서 우리가 다 하겠다. 네. 그러니까 못 큰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패키지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IP도 우리가 다 개발할게. 아, 그게 생태계가 안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까지 생태계가 없어가지고 네. 크지 못한 거예요, 삼성이. 근데 2017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전략을 바꾼 거죠. 아,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요번에 보시면 용인에 투자하는 것도 300조 원 네. 투자하는 것도요. 보면 그 파트너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생태계를 꾸리기 위해서 네. 지금 뭐 소부장 기업들,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패밀리스 기업들 150개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아, 그럼 이제 AD 테크놀로지 네. 입장에서는 이제 네. TSMC에서 삼성전자를 바꿨잖아요. 네.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컸을 것 같은데. 컸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이 확실히 보장을 해줬겠죠. 어느 정도 물량
물량 확보해 주겠다. 아, 최소한을 해 주겠다. 예.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예. 제가 또 보니까 예. 그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LG 테크놀로지 조사를 해보면은 아. 삼성전자에서 예. 지분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 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네. GUC라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전 세계적인 디자인 하우스인데요. 네. 그게 TSMC의 넘버원 디자인 하우스예요. 네네네. 근데 TSMC가 지분을 투자했어요. 아. 그 기업에 GUC에. 네네. 오. 얼마나 투자? 그래서 그 GUC가 엄청나게 네. 규모가 커졌습니다. 또 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생이니까 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이너스를 네. 이제 뺏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경쟁력을 네. 떨어뜨리는 전략일 네.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TSMC에서. 니들하고 안 하겠다. 아~ 먼저 한 거예요. 먼저.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네, 보안이. 네, 네. 다 알고 있으니까 보안이 네. 중요한데 디자이너스가 어떻습니까? 다른 데로 거래해버리면 이 정보가 새나가겠죠. 새날 수 있죠. 아까 제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나가면 네,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나 TSMC는 보안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마 삼성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철저하게 고객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믿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어째 그렇게 뭐 상생의 관계다 서로 네. 성장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디자인하우스에 투자하는 것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 삼성은 일단은 보시면 워낙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했어요 이미. 기업 규모도 엄청 크잖아요. 네,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또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 특징이 있어요. 네. 하드웨어 기업들은 성장이 급작스럽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뭐 매출이 뭐 갑자기 뭐 2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폭이 크진 않다는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안정적이라는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디자인 하우스 조그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막 아, 12배, 3배 막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인원도 아까 뭐 예, 100명에서 예, 400명을 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금방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크면 주가도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급성장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 구도 관점을 봤을 예. 때 뭐 당연히 한국이니까 삼성전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예.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는 이제 EUV 장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 예, 예. 생산 능력 한계가 예, 예. 생기기 때문에 그 갭 차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일단.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EUV 공정을 하려면 그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ASML로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네. 제대로 받지 못하면 생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TSMC하고 삼성 차이 나는 거 보시면 모든 게 다 거의 다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 EUV 장비도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매출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 네. 모든 게 다 3배입니다. 인원도 마찬가지고 매출도 마찬가지고 투자 금액도 차이가 나고요. 네. 그 장비를 확보하는 게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TSMC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인텔도 지금 네. 달라 그러죠.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네.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들도 앞으로 아마 필요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막고 있지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달라는 데 많고 네. 하다 보니까 다 줄 수가 없어요. 근데 ASML은 어떻습니까? 더 관계가 좋고 그다음에 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팔려고 그러겠죠. 그게 삼성보다는 TSMC가 우선 순위라는 얘기죠. 주 고객이 일단 TSMC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삼성은 아무래도 그 EUV 장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힘들겠죠. 아, 그럼 이제 EUV 장비 말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예. 어떤 게 또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율이 이제 높여야 되는데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뺏어올 수 있어요. 고객을. 수율이 높아야만. 그래서 그게 일단 단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TSMC는 지금 이제 파운드리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삼성은 다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파운드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아까 말 네, 불안하죠. 네. 또 설계가 잘못하면 뺏기니까. 그렇죠. 아니 애플에 맡겼는데 네. 삼성이 갤럭시 만들고 있으면은 지금 예전에도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AP 같은 경우도 본토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을 불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분리를 했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별도의 파운드리 회사를 분리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분리를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분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삼성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용인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예. 파운드리는 지금도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기껏대야 10% 좀 넘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가 없어요. 파운드리 자체 이익률 가지고는. 네. 하다 보니까 메모리에서 번 돈으로 파운드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성장을 못한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근데 고객들은 요구합니다 지금도. 분리해라. 뭐 가장 좋은 건 뭐 파운드리를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아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같이 하면 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파운드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 CSMLSI에서 생산하는 그런 칩들을 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쵸. 제조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부 거래예요.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분리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TSMC가 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내부 거래 문제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삼성에서. 그래서 아마 삼성 파운드리가 나중에 더 크게 되면 네. 분명히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는 만약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뭐 이익을 많이 벌고 있다. 네. 그래서 뭐 30%, 40% TSMC처럼 40%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겠죠.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작가님이 보시기에 TSMC와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갖고 있는 장점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장점도 있어요. 아까 네. 제가 단점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력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네.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밀스를 너무 잘 알아요. 승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공정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보는 눈이 넓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발생하면 어떤 문제다. 파악이 금방 될 수가 있어요. 또 문제도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TSMC는 어떻습니까? 파운드리만 하기 때문에 네.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 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냐면 네. 그 삼성 파운드리에 이런 사업부가 생겼어요. 커스텀 SOC 사업팀.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 뭐 조그만 기업이라든지 무슨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비슷한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너무 크지 않은 반도체 설계 능력이 약간 부족한 뭐 예전에도 바이두도 그랬는데 그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설계 능력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네. 할 수가 없어요. 첨단은 예를 들면 네. 그런 기업들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설계도 삼성에서 해주는 거예요. 파운드리가. 왜냐하면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기 네. 때문에 네. 설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아이디어만 가져오면 삼성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설계부터 해가지고 제조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TSMC에서 못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네. 이제 빅테크 기업 기업에 해당되기보다는 예 그렇죠 조그만 기업 개발 능력이 없는 예, 예, 기업들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주로 그런데 예. 바이두가 근데 그렇게 했어요. 바이두가요? 예 바이두가 삼성에 맡겼어요. 어 그래요? 예 예전에 지금 뭐 많이 커졌지만 아무튼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삼성전자의 300조 용인 예, 투자. 예예. 예. 이거는 뭐 반도체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예, 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세제 지원이나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좀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좋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삼성이 TSMC를 지금 따라잡는다는 계획을 2030년까지 지금 잡고 네, 있잖아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작 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 파운드리는 기본적으로 TSMC에 비교하면 모든 게 다 3배 차이 나거든요. 모든 게 거의 네, 다. 네. 인원도 그렇고 IP 모든 게. 네. 다 3배 차이 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투자가 됨으로써 이제 네.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된 거죠. 용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예. 발판이 마련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드리가 대부분이 될 것 같아요. 투자가 지금 펩을 5개를 짓습니다. 펩 5개의 의미는 얼마나 큰 건가요? 이게? 전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규모예요? 예, 클러스터가 최대 규모. 그러니까 단일 규모 최대라는 거죠.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쓰신 책이 이제 자율주행차와 예. 반도체의 미래잖아요. 예, 예. 예, 예. 이 책을 왜 쓰셨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용 반도체 이쪽은 지금도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량을 못 만듭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는데 자료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거는 좀 있는데 네. 뭐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네. 왜 반도체 쇼티지가 났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이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 뭐 뉴스에서도 매번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제대로 된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좀 알려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또 특히나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전기 자동차하고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모빌리티다. 네. 라고 이제 제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이제 제가 쓰게 된 거죠. 아, 뭐 이 책에 쓰신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뭐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래도 꾸준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이 상상을 하면서 썼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에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뭐 반도체 쪽은 안심하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당장은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반도체 산업도 지금 뭐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이 변수라는 게 앞으로도 어떻게 생길지 많죠. 모르거든요. 예. 이런 게 또 터지면 또 네. 분명히 영향을 받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앞으로는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3년 이상 보고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투자하시면 분명히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시면서 이제 투자하시기를 답을 드립니다. 그 예. 최소 그 3년을 꼭 찝으시는 이유는 혹시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제 3년이 기본적으로 되면 이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네. 보고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이 3년이에요. 그러니까 아, 반도체 사이클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상황이 안 좋고 하더라도 네. 3년 후가 되면 반드시 복구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3년을 보면 분명히 손해는 안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더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자율주행차와 반도체의 미래의 저자 권영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